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으로 가보면 예제 3번에서는 전기력선을 줬어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추정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게 전기열쇠 이렇게 나가면 배치의 디테일은 모르지만 여기 어쨌든가 플러스, 원천 전하 중에서 플러스가 있어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을 거다. 그 다음에 등전이면은 여기서 대략 이렇게 휘어지면서 여긴 촘촘하고 가면 갈수록 듬성듬성해지는 이런 모양이다까지 평면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위로도 봐도 옆에서 보면 전위가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을 거예요. 그럼 장이 여기 왼쪽이 세고 오른쪽이 약하니까 기울기가 가파르게 가다가 완만하게 가는 그래서 밑으로 볼록이 이런 모양으로 등전이 아예 측면도가 그려질 거다까지 추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오건 여러분들이 장 전체 입체적인 모양을 띄워야 돼요. 아까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봉우리가 이렇게 쌍봉이 뜨면서 이게 쌍봉 울짝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모양이라서 복합적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 힘들지만 얘들은 봉우리 낮은 봉우리 높은 봉우리 그 사이에 골짜기 마이산처럼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럼 여기는 장이 흘러가되 측면도에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각각을 측면도와 평면도로 다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번은 평행판 축정기가 평행판 축정기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평행판 축정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속은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다고 했어요. 얼마로? D분의 V로. 혹은 밀도가 나왔다면 입실론 분의 입실론 요 사이 유전율이죠. 유전율하고 그다음에 전기장의 아니 아니고 입실론분의 시그마 전하 밀도죠. 어쨌든 뭔가를 줬을 거고요. 그 안에다가 플러스 QM을 줍니다. 이제 두 개의 값을 줘야 되는 거 알겠죠? 중력장의 원천 움직임에 대한 그 기본 객임성 그다음에 이거는 전기력을 받는 그 원천 만드는 원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어서 정지했습니다. 자, 평형. 평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해요? 모든 힘의 합이 0이 되면서 병진운동 안 해야 되고 모든 토크의 합이 0이 됩니다. 회전운동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점전하니까 힘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겠죠. 그럼 밑으로 당연히 중력. 그럼 이걸 위로 QE, 전기력을 받아야죠. 이게 평행판 축정기니까 Q에 D분의 V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V를 줬으니까. 뭐 아니면 안 줬으면 E를 줘도 되고요. V를 안 줬네요. 그래서 그렇게 흐름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럼 그걸 갖다가 삐딱하게 만들면 이제 5번으로 넘어가서 평행판 축정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속에 갖다 놓은 건 추가 이렇게 휘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요 사이에 이게 L이고 중력 방향으로 세타다라고 이 상태로 평형이 돼 있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밑으로 중력. 그죠? 그 다음에 실 방향으로 장력. 장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쪽으로, 예, 이 전기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세 개가 평형이어야 되니까, 다시 쓰면 어떻게? 장력에다가, 오른쪽으로 QE, 전기력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중력이 있고, 대각선과 세로, 여기가 세타다. 그죠?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얘들은 이거의 탄젠트. 얘는 mg 나누기 코사인 앞에서 장력할 때 많이 봤죠? 그런 값으로 나올 거다. 그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속은 새로운 중력장이 생기는데 어느 방향? 네, 이쪽이 그냥 새로운 중력 방향이라 해도 되겠죠. mg 프라임. 그럼 mg 프라임이라는 거는 e 제곱하고 mg 이거 해도 되지만 이제 이쪽으로 흐름을 만들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g 나누기 코사인이 g 프라임이라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지점을 이걸 이제 기존 평형점을 해서 단진동을 하게 될 테니까 단진동하는 주기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라 했고 l은 똑같이 돼 있을 텐데 g가 프라임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하나 더 집어넣어도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6번으로 갑니다.
6번으로 가면 반지름이 서로 달라요. 뭘 형성한 거예요? 뾰족한 부분, 그 다음에 뭉뚱한 부분, 둘을 도선을 연결합니다. 그럼 모든 지점에 다 위 전위가 똑같은 도체의 전체가 나오죠. 자, 그러하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도체의 전하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 양쪽이 도체를 연결했으니까 양쪽이 똑같은 것은 이 점의 전위와 이 점의 전위가 같습니다. 도체 구 모양으로 되어 있다면은 점전하가 만드는 것 중에서 이 점의 전위나 전기장은 똑같은 거죠. 도체구나 점전하는 똑같으니까 얘들은 K의 R1분의 Q1, K의 R2분의 Q2라 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지름이 R1, R2가 1대 3. 그러면 전하도 1대 3. 그죠?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서로 똑같은 양이어야 되죠. 그러면은 Q 대 Q여야 되는데 Q1 대 Q2가 몇 대 몇? 1대 3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2대 2 뭐 수준으로 해서 옮겨간 거죠. 그래서 얼마? 얼마로 하면 됩니까? 합쳐서 2Q가 돼야 되니까 반 2분의 1Q와 여기는 2분의 3Q로 대전되면 되죠. 그래서 QQ였다가 2분의 1로 가니까 2분의 1짜리가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1Q가 이동을 하면 여기는 Q에서 2분의 1Q로 옮겨갔으니까 2분의 3Q로 바뀌면서 1대 3의 비율이 되겠죠. 합해서 2Q니까 그 비율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도선 사이, 금속공을 연결한 도선에서 흐른 총 전하량은 Q에서 2분의 1Q로 혹은 Q에서 2분의 3Q로 바뀌는 2분의 1Q가 흘렀다. 그죠? 흐르는 방향은 여기서 줄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다. 되겠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주면 이건 아까 이 그림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이 그림입니다. 전기력선 이렇게 그리도록 이렇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극파 사이에 도체를 넣으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가 돼요? 여기다가 도체 요 사이에다가 어떤 물체를 쫙 집어넣을 텐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쭉 올라갈 텐데 이게 만약에 도체라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는 올라가는데 이 내부는 전기장의 세기가 0이죠. 그럼 이 양쪽의 전위가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외부에서는 전기장이 똑같으니까 이 기울기는 계속 똑같이 가니까 이렇게 가야지 도체가 나옵니다. 그럼 부도체는요? 이게 부도체라면 조금은 살아남겠죠. 그 다음 다시 원래 가고 평행하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 하고 또 다른 부도체 약간 더 위에 올라간 거. 그럼 이게 입실론 1, 이게 입실론 2, 그 다음에 밑에가 도체, 제일 위가 부도체 이런 순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입실론 1과 입실론 2 어느 게 더 위로 올라갈 거냐? 즉 전기장이 더 센 놈이 누구냐 이거죠. 잘 보니까 이 원 내부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어느 놈이 더 세요? 이게 더 큰 거죠. 더 크다는 거는 유전 분극을 잘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는 유전율이 밑에 게 더 크다. 그래서 도체에 가까울수록 유전율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체 사이에 집어넣으면 0이 될 테고 나 그래프는 도체가 들어갔을 때는 이 평면으로 가는 게 나와야 되고 부도체에 넣으면 살짝 남는데 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도체에 가깝게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그 다음은 외부에서 전부 다 평행해야 되죠. 이게 뭔 말일까요? 모든 곳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다 똑같죠. 물질 바깥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똑같은 균질한 전기장이 형성된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나가다가 막히고 했으니까는 일단 막히면 다시 회복 안 된다. 그게 아니고 그 면에만 형성이 되고 요점 요점은 다 원래대로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출발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갖다 놓으면 힘을 왼쪽으로 받는다지 여기도 힘을 똑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전기 흐름을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명심해야 될 것들은 머릿속에서 이것입니다. 전기장을 네 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정리하는 것. 그래서 쓸 때 뭘 쓸 건지 불러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네 개밖에 안 되니까 네 개까지 라면 참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대충 알고 도체 부도체 성격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평면도 측면도는 문제 시험장에서 나오는 것들보다는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서 아, 이 장은 이렇게 형성될 거야. 방금
점자나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점자 두 개짜리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평면으로 되는 거. 그까지 머릿속에 쫙 그려놓으세요. 그러면서 그 입체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나중에 입체 영상이 좀 만들어지면 이것만 가지고 이제 제가 3차원 영상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못 만들고 부탁을 해야 되는 관계로 우선 여기까지만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칠판 정리 좀 하고 잠시 쉬고 갈게요.